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운동 추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일부터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날 김병헌 회장의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운동 동참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의 서명운동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공익적 가치가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헌법에 우리가 반영을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1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협은 이와 함께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캠페인과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11월에 집중 전개할 계획입니다.